녹화하고 있어. 자,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아, 이쁘게 안 된다. 최악이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거의 다 써가네요. 유튜브 어때서 볼까요? 유튜브. 자, 역. 14강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했던 거 그동안 역사, 역사학습의 목적, 구석기, 신석기, 철기, 4대 문명 봤고요.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정리했고요. 자, 우리 고구려 정리하고 백제를 어저께 정리하다가 무령왕 성왕 보고, 자, 신라가 그지 진흥왕이 그지 요거 한강을 먹었어요.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가 힘을 합하여 신라에 대항한다라고 하고, 여기가 네 칸이 남았지만 문화로 넘어가니까 다음 일로 넘어갈게요. 우리 백제 문화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백제 문화. 우리 백제의 도교를 한번 보도록 하자. 백제의 도교. 오늘 글씨가 잘 안 나오네. 도교. 백제 도교는 이름이 백제 벽돌이 하나 있죠. 백제 산수문이 벽돌이 있어. 또 도교를 뜻하는 게 그지? 백제 산수문이 벽돌하고 또 백제로 시작하네요. 백제 땡땡땡땡땡이 있어요. 백제. 오늘은 글씨가 진짜 안 나오네요. 백제. 왜 그러지? 금동. 대향로가 있어. 백제 금동 대향로가 도교 양식이에요. 도교풍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자살한 거 그냥 뭉쳐서 쓸게요. 오경 박사가 있어요. 오경 박사. 유학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의 박사가 있어요. 의 박사. 의학인데 의료라고 쓸게요. 의료. 그 다음에 역 박사가 있어요. 역법이겠죠? 근데 천문도 같이 들게요. 천문. 천문, 역법, 이렇게 쓸게요.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는 게 역법이에요. 뭐, 글씨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계속 쓰다 보면은 또 찾게 돼요. 너무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를 이쁘게 쓰면 돼요. 이렇게. 전체를 이쁘게 쓰고 그 노트 전체를 이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이 역사서를 볼게요. 역사서. 우리 금초고왕이 몇 대왕인가요? 13대왕이네요. 금초고왕. 금초고왕. 13대왕.
근초구 왕띠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어요. 역사서에 현존 안 해요. 현존하지 않아요. 현존 X 이렇게 할까요? 현존하지 않는 거. 이런 표현은 처음 해보네요. 무왕은 안 했는데요. 미륵사, 미륵사 절을 볼게요. 미륵사. 미륵사는요, 호국적 성격이에요. 무왕 때 호국적 성격, 호국. 그 다음에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지 석탑이 있어요. 익산에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토에, 그지? 석탑인가 보죠. 미륵사는 없나 봐, 그죠? 그러니까 미륵사지겠죠.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요, 외우기로는 백제 최초의 석탑이라고 써요. 백제 최초의 석탑. 목탑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암기는 어떻게 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목탑 양식이야. 그러면 목탑 나무로 만들었겠어? 설마 그게 아직까지 있겠어? 다 썩었지, 그지? 석탑이잖아. 돌로 만든 탑이잖아요. 석탑은 돌이고 목탑은 나무예요. 그 다음이 부여의 정림사지.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어요. 5층 간소하고 안정적이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서산에 서산 용현리 초등학교 5학년 책에도 나왔던 거죠? 마에 열에 삼존상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백제의 미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무덤 양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 자,
무덤은 한성에서. 웅진, 우리 수도를 옮겼죠? 한성 옮긴 다음에 사비예요. 사비. 시기라고 할게요. 시대가 아니라 시기라고 그럴게요. 우리는 시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돌무지 무덤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 맨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냥 돌무지 그 다음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그 다음에도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근데요, 이 웅진 시기 때 하나가 더 있어요. 벽돌 무덤을 했어요. 무령황릉이죠? 그죠? 벽돌 무덤이 있어요. 어디? 중국 남조의 양이라고 그럴까? 양나라의 양나라. 무령황릉이요. 무령황릉이 벽돌 무덤이고 중국 북조 남 위진 남북조 할때 남조의 양이라는 이름의 나라에서 배워온 거예요. 이 한성 시기의 돌무지 무덤은 어디 할까? 이거 맞출까? 석촌동 무덤이 있어요. 석촌동 그다음에 이건 능산리 고분이에요. 능산리 고분. 글씨가 좀 틀렸네. 자, 우리 무덤 양식을 봤고요. 또 다른 문화 볼게요. 우리 풍납토성. 풍납토성에서 초점이 뭐가 발견됐다? 동진과 남조의 토기가 발견됐어요. 그럼 거기랑 왕래를 했다라는 거지, 그지? 왕래를 했다라는 거죠. 웅진 시기에 남조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됐어요. 이건 좀 뺄게요. 이건 빼야 되겠다. 또 북이와 일본의 백제. 백제의 음악을 소개했어요. 백제가 일본과 가장 활발히 교류했어요.
아직기랑 아직기 왕인. 일본의 한문과 논어랑 천자문하고 전판대야. 하고가 아니야. 어떡하지? 아, 안타깝죠. 이거 처음이 있는 일인데, 그죠? 이렇게 많이 길게 하다가 저거를 저렇게 틀리다니 안타깝다. 누리사치기예요. 누리사치기. 불교를 전파하는데요. 불상. 불경을 전파했어요. 근데 이거를 싸잡아서 불교를 전파했다고 해도 틀린 거는 절대 아니겠죠. 자, 오늘은 백제를 다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신라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